내가 봤을 땐 이거 트랙 오브 더 이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아, 오늘 한국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녹화를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영상을 보기 앞서서 제가 약간 해명하니 해명을 해야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나칼리스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사실 제가 나칼리스라는 래퍼를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래퍼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처음 보는 래퍼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폴스 팍 보이즈의 멤버였던 거야. 와, 내가 폴스 팍 보이즈 리액션 비디오를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나칼리스를 못 알아본 게 진짜 내가 약간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헷갈렸어요. 변명을 하자면 워낙 그 폴스 팍 보이즈의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우탱클랜급이더라고. 멤버들의 그 랩 네임을 최대한 빨리 외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 제가 너무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나칼리스한테도 미안하고 폴스 팍 보이즈 팬들한테도 조금 미안하더라고.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사과할게요. 자, 오늘 제가 이 비디오가 나오기를 너무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짤막한 비디오들을 보면서 좀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원래 유명 힙합 그 미디어 채널 중에 힙합 DX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워낙 유명한 채널인데 힙합 DX의 아시아가 있습니다. 힙합 DX의 아시아와 폴스 팍 보이즈가 콜라보한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예, 퍼블릭 애너미라고 이게 올라왔어요. 약간 저는 이 조합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컴플렉스랑 딥셋이랑 콜라보해서 딥시시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컴플렉스 매거진과 협업해서 낸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멋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 이 비디오를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흥분 상태예요.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여러분들, 폴스 팍 보이즈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봤습니다만, 이들이 낸 결과물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퍼블릭 애너미를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ari Taman Jaya Johor Bahru dengan single terbaru mereka, Public Enemy, this is Force Park Boys. Force Park Boys. 멤버가 저렇게 많잖아. 아우, 야, 멋있다. 와, 에이셋 맛보다 더 멋있어. 아, 왠지 미친 곡이 나올 것 같아. 그냥 인트로만 들어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 오. 아, 이거는 유명한 그 드레이크의 구절이죠. I got enemies, got a lot of enemies. 오케이, 오케이. 미쳤다. 오, 익스플로즈하고 뽕 하고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 와,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얘네들이. 와, 미쳤어. 백샷. 오, 호호호. 존나 멋있다 나칼리스. 오우, 쉣. 야. 와, 야, 이번에도 미쳤네. 아니, 어떻게 트랙들이 하나같이 다 미쳤지?
아니 말레이시아에서 이 팀만큼 강한 정체성을 가진 팀이 있을까요? 와 진짜 대단한 집단이야 이 집단은. 오. 약간 잠깐만요. 저 한칸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나칼리스가 이렇게 훅 치는 부분 있잖아. Public enemy, public enemy, 뭐 I got enemy, lot of enemy 하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좀 느낌이 훅은 특히 약간 트랩 메탈의 그런 성향을 좀 넣는 것 같아. 좀 약간 훅은 좀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오. 이게 비트를 잘 들어보면 약간 그 락앤롤 바이브도 좀 있어요. 락이 약간 깔려 있어. 그냥 일부러 자신의 팀들을 약간 그 검은색 옷으로 딱 이렇게 맞춰 입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 딱 하는 느낌이 그냥 존나 간지야. 야 비트가 너무 죽인다 진짜. 일단은 First Park Boys 비디오의 그 연출 자체가 보면 대부분 어두운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스타일, 개성 같은 게 워낙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유분방하면서도 굉장히 좀 뭔가 응집된 느낌도 많이 보여져요. 확실히 그런 점들은 ASMR 같은 이런 해외에서도 크루들 보면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좀 First Park Boys가 ASMR 같은 역할들을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걸 보면 야 비트가 사기인데 랩마저 사기네. 아 진짜 음악 멋있게 한다. 후. 아니 다른 뭐 힙합 아티스트들은 막 팜 랩하고 막 좀 되게 퍼퓰러 좀 대중 좀 상업적인 그런 느낌의 바이브도 갖고 오려고 하는데 First Park Boys는 달라. 그냥 자기 스타일, 자기 곤조대로 가니까 난 이런 게 존나 멋있다는 거예요. 아, 씨, 이거지. 이거지. Got a lot of enemies. Oh, oh, oh. 아, 여기는 완전 트랩 메탈이다 진짜. 와 씨. 와 존나 멋있다 진짜. 비트 존나 염세적이다. 저 이거 꽂혔어요. 아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2021년 지금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몇 주 안 남았는데 나 이거 비트 듣는 순간 너무 전율이 돋아가지고 내가 봤을 땐 이거 트랙 오브 더 이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가 이런 음악을 구현해내고 이런 퍼포먼스를 구현해내고 이런 아트워크를 구현해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First Park Boys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술적인 모습들 그리고 멋있는 모습들 그런 거를 First Park Boys가 구현을 한다니까. 아, 이 팀은 진짜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게 딱 눈에 띄니까 로러스 같은 메가히트 트랙도 나오는 거고 심지어 하이어 리믹스도 나오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 리믹스까지 다 하는 거지. 이 팀은 진짜 더 많은 주목을 전 세계에서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팀입니다. 진짜 나는 아티스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명, 6명은 이 사람, 이 팀이 이 사람 혹은 이 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 맞아. 아 진짜 이 팀의 음악은 확실히 이게 딱 세계를 타겟으로 딱 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존나 멋있는 음악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냥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이 팀이 폭탄을 그냥 이렇게 뽕 하고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